브리핑을. 일단 제목 쓰고 방송 일자 시간 쓰고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예. 쓰고 진행 중인 커플들, 그 커플들이 얻은 득과 실.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네요. 이 배우는 셰프 몇 개. 오늘 얻었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설득 당하셨어요? 못 말리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해라. 네. 아니 우결을 또 우리 가인 씨도 맞아. 어때 득 쪽이에요 실 쪽이에요? 인주 씨가 뭐 말이에요? 처음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파트너 때문에 누가 될지. 아 사실 처음에 부모빠라고 소문을 내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도 뭐 얘기가 좀 있었어요. 부모빠 아니면 니쿤 씨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니쿤 씨? 뭐 아니면 거? 너무 급하니까. 뭐 아니면 도라니요? 뭐 아니면 백도네 백도. 뭐 아니면 나. 니쿤.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은 또 붐 오빠랑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사실은 붐이랑 하면 뭔가 훨씬 더 재밌는 분위기가 상황이 많이 있죠.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도 우결 그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득인데 사실 끝나고 나니까 아 진짜 좋은 가인이 결혼한 줄 아시는 분들이 진짜 부부인 어른 분들은 아니냐 진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사귀는데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결혼을 함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연예인 분은 방송에서 그 연예인 부부 얘기하는데 그 조건 가인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런 이미지가 제가 다음에 진짜 결혼을 한다거나 남자친구로 사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 개인적인 걱정은 좀 있는데 어쨌든 잘 사귀고 있잖아요. 예? 좋아? 야, 기습 공격.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쑥 들어와. 네. 돌직구야. 그래요. 동엽씨한테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품을 해서 욕도 좀 나눠 먹어요. 욕도 나눠 먹으니까. 좋은 건 자기가 다 하고, 멋있는 거 다 하고. 윤결 씨는 어때요? 혹시 윤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나한테요. 탑님? 탑씨? 네. 탑씨. 이때 그러면 아이리스 찍을 때 탑에 대해서도 되게 긴장 매력을 느꼈겠네요. 네,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국제영화제에 탑건이 왔대요. 네. 아, 왔구나 했는데 못 마주쳤어요, 계속.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파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파티에서 딱 갔는데 탑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든 여자 연예인 분들 눈이 다 탑건한테 쏠려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로봇처럼 걸어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몸은 어떡하지 이러고 갔대요. 근데 탑군이 너무나 친절하게 음악 소리가 크니까 파티니까 누나 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귓속말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누나 오셨어요. 너무 고맙고 그 순간 진짜 제 어깨 뽕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딸은 또 여기 다른 부러워. 네, 부러워하셨다고 문자 받고 그래. 이은주 씨. 네. 혹시 요즘 뭐 또 탁 많은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나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오빠. 금 씨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 거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라디오 DJ가 아마 사장님 또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텐데 네. 사실은 배우보다 DJ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컬트 오라버니 컬트쇼에 나갔다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스트였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먼저 피디님한테 피디님 저 명함 한 장만 주세요. 그래서 받고 그래서 저 라디오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했고 그날 한 번만 하면 되는 자리에서 제가 생방에서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버리시고 약속을 생방에서 해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또? 네, 그래서 윤주 씨 드라마 찍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저 한 달 동안 촬영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리를 둘 다 못 비워요. 그럼 그 자리를 제가? 아우 귀엽다. 어따 대고 여길 넘봐요. 라이벌 코너 게스트 고정해달라는데요?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대상